구석구석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넘쳐나는 제주는요, 마을마다 숨겨진 이야기 또한 다양하다고 합니다. 온평리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화가 있어서 더욱더 정겨운 곳입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떠나기 좋은 제주 온평리로 걸음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안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주도 탐나 건국신화와 함께 제주 사람들의 정이 살아있는 온평리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신화 이야기와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곳, 온평리 마을로의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자. 제주도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해안선 길이가 약 6km가 되는 해안마을 온평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과 함께 이곳에 제주 신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바다가 보이는 온평리.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밭을 경작하고 해산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인데, 오늘 온평리 마을을 함께 탐방할 사람들을 소개한다. 사우스 카니발의 보컬을 맡고 있는 강경환입니다. 저는 남기다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류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온평리에 왔잖아요. 네, 멋진 해안과 인연이 있던 온평리라 되어 있는데, 그 호인기도 유명하지만 누리끼리 상당히 또 유명해요. 이 바다를 끼어 있어서 이제 걷는데도 그 바다의 그 향수를 맡아가면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따가 가보시면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럼 혼인지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다 함께 출발! 아름다운 온평리 마을 이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탐나국의 시조인 고양부 삼신인과 병랑국 삼공주가 만나 혼인을 했다는 신화가 전해지는 혼인지로 향하는데, 와, 연못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꽃도 피어있고. 지대가 여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연 연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여기 인연을 맺으려고 왔으니까 이 꽃 타고 우리 이 꽃하고 어느 꽃이 이쁘세요? 하얀 연꽃 같은 여자가 이상형으로. 배꽃 같은 여자. 아니 근데 저길 보니까 비석이 하나 보여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저기 읽을 수 있어요? 삐랑고. 네? 중국어로 삐랑고입니다. 아니 중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아 어릴 때 중국에 살았었어요. 이것은 탐나국의 시조 삼신인과 병랑국 삼공주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고 한다. 삼공주 하면은 이제 우리 탐나국 그 공주분이 아니고 병랑국 공주분이세요. 삼공주가 그 이곳 혼인지에 와서 그 사물하고 결혼을 했던 곳이 바로 혼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랑국이면 어디 뭐 중국 옆에나 뭐 옛날 중국의 옛날 이름이나 그렇게 되나요? 병랑국은 저쪽 동쪽 바다 멀리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병랑국 국왕께서는 이제 공주 아름다운 그 세 분과 또 이제 그 오곡과 또 그 가축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탐나 그 농경 시대가 시작되었죠. 탐나 건국 신화가 서려 있는 혼인지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몸을 맡긴 채 발걸음을 옮겨보는 여행자들. 우리 이장님, 이번엔 신화 속에 나오는 신방부를 안내해 주신다. 올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신방굴. 고양부 삼신인과 병랑국 삼공주가 이곳에서 첫날밤을 보냈다고 한다. 혼인지에 있는 굴은 사물라하고 삼공주가 혼례를 올려서 이곳 이 신방굴에서 첫날밤을 지내셨던 곳입니다. 제주 도민의 역사가 다 시작된 시초인. 그렇죠. 그 탐나고 그 자손들을 번창시키게 했던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굴한 모습이 궁금하더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는 여행자들. 와, 되게 넓다. 우와. 이렇듯 탐나 건국 신화가 서려 있는 혼인지.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곳은 이제 실내에서 전통 혼례나 아니면 요즘 현대식 혼례도 올릴 수 있고, 이 잔디밭 광장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시면은 아주
그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혼인지에 오고 나니 연애하고 싶다. 나도 나도 혼인지에 오고 나니 결혼하고 싶다. 나도요. 같이 온 거 혼인지가 위치한 온평리 마을. 정말 연인과 함께라면 더욱 아름다운 여행이 될 듯하다. 이렇게 집과 집 사이를 둘러싼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해안길에 쌓은 돌탑들을 따라가다 보면 온평리 해안누리길을 만날 수 있다. 사실 그 해안도로랑 그죠. 올레길은 많이 들어봤지만 누리길은 처음 들어보네요. 청정바다를 보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한 10km를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이제 누리길입니다. 온평리 해안 누리길에 위치한 연혼포. 이 연혼포에서는 병남국 삼공주가 오곡종자, 가축과 함께 이곳에 도착했다는 신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해안의 적선을 막기 위해 쌓은 환해 장성을 따라 걷다 보면 해안마을과 정겨운 풍경도 만날 수가 있다고. 어느새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도착한 여행자들. 안녕하세요. 한 17년 됐어요. 네? 17년이요? 네. 아까 네. 오는 길에 한치로 있던데. 네. 한치를 함께 해서 여기서 맥주도 먹고 네, 맛있겠네요.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게 뭐예요?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아, 이거. 드세요. 마을 길을 걸으며 힐링도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자랑하는 온평리. 바다를 보며 걸으면 한 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달아날 것만 같다. 여행에서 맛이 빠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온평리 맛을 찾아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해산물 가게로 가보는데, 아니 이곳에 보니까 해녀분들이 네. 하는 식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라 보세요. 마을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온평리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와. 구쟁 소라 아니에요? 소라? 소라. 제주어로 구쟁이. 구쟁기. 아, 구쟁기. 저희 외할머니도 네. 서귀포에서 이제 종수 종려에서 네. 왔고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주어로 물꾸러기라고 불리는 문어. 정말 크다. 우와. 이렇게. 우와, 빨판이 그냥. 이거 문어 못 되겠어요. 물빛이 살아있네. 그럼요. 네. 소라 깨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한 해녀. 바로 잡은 소라회를 한 입. 이게 빠지면 섭섭하지. 잘 먹겠습니다. 하영 먹으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하영 먹어보겠습니다. 또 초장에 살짝 콩 찍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구쟁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없어요? 맛이 온평리예요. 이 지금 오면서 네. 이 아름다운 광경을 그냥 놓치기는 싫고, 그래서 뭔가 온평리에서 느낀 그대로를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온평리 마을의 때묻지 않은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제주의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해녀들이 직접 잡은 신선한 청정 제주 해산물까지. 소박한 인심이 살아있는 온평리 마을로 여러분 혼자 없어요. 더위와 갈증으로 자연스레 물을 찾게 되는 여름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건강법이 새삼 화제입니다. 물은 갈증이 난다고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씹어먹듯이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요.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컨디션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물 건강법이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상백은 유레카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활기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